안녕하세요. 온립의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립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은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네. 시리즈인데 네. 색깔이 색깔이 화려하죠. 색깔이 국방색에 반짝이가 들어간 듯한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조던 6 이제 피나클 프리미엄 네. 라인 제품인데요. 피나클. 예,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좀 더 다르게 특이하게 나왔죠. 그러게요. 예. 조던 로고 뭐 당연히 가운데 센터에 네. 중앙에 딱 있고. 어? 이 형은 예전 루키 시절. 이거 조던 데뷔, 형이에요? 예, 데뷔했을 때. 조던 형님이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좀 별로였는데? 많이 말랐죠. 지금도 네, 멋있는데. 조던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네. 담아놨네요. 신발 모티브 사진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현역 시절 시카고 불스 현역 시절 여기 예.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때랑 올드 스쿨 느낌. 네, 네 옛날에 마이클 조던 현역 때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아이템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반응도 좋았고 이제 국내는 미발매 제품이라 해외 좀 소량 나왔어요. 해외 소량 나왔어요 할 때 힙합 소녀님이 자신감 있는 눈빛. 하지만 난 구했다. 너네 있냐? 제품이 재질이 좀 특이해요. 네, 약간 뭐라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재질이에요? 이게 새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틴? 네. 완전 아예 착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제품이라 저도 이제 얼마 전이면 몇 월? 한두 달 전에 나온 제품. 소량 나와서 바로 완판됐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소량 나와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추첨을 해서 아마 네, 판매를 했을 거예요. 야 이거는 근데 멋있겠다. 약간 부담스럽다. 약간 좀 기념적인. 네. 이 제품이 모티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던 6 네. 모티브이긴 한데 이 색상과 이 재질은 마이클 조던이 SNL이라는 미국 세러데이 나이트. 세러데이 나이트. 한국도 있죠. 진짜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컬러의 국방색에 이 패턴이 들어간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아 조던 형님이 이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야 이거 깔깔이 아니야? 그렇죠. 한국에 이거 우리 육군들 그 깔깔이 아니야 네, 이거 육해공군 다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네. 만든 나온 제품. 그러니까 나이키도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놓치지 않고 바로 제품화 시키는 네. 의사 결정. 아웃솔이나 이런 부분은 달라진 게 거의 없나요? 네, 크게 달라진 점은 색깔 부분만, 컬러 네. 부분만. 여분끈이 뭐 하나 더 있는 정도. 네. 그리고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더 마감이나 이런 게 처리가 네. 좀 더 네, 프리미엄 라인이라 신경 많이 쓰셨겠구나. 네, 좀 신경 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품도 가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바느질이 우리가 그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한땀 한땀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네요. 조던 형님이 착용하셨던 SNL에서 네, 맞아요. 그 깔깔이 느낌을 좀 약간 좀 표현을 하려고 네. 노력한 것 같은데 진짜 조던 6가 뭐 다 있네요. 그냥 아래 혓바닥 혀 부분도 그렇고 옆에 날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여기 조던 로고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제품 모델 군하고는 뭐 거의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맞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근데 진짜 튀긴 튄다. 이런 색감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흔치 않죠. 해외에서 판매가가 발매가가 어느 정도? 이게 230불에서 240불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네. 싸진 않네요. 네. 이거 어떻게 국내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좀 어떻게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요.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6 제품을 컬렉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해외에는 이제 셀럽들이 많이도 신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미? 네. 우주대스타 이런 분들이 좀 한 번씩 신어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느낌이에요. 딱 색감 네. 자체가.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한 나이키의 어떤 의사결정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면서 저희 온리뷰 신발편 다음 편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